한국은 그 근대 그때부터 대학교가 나오긴 했죠. 예를 들면은 보성 전문대학교, 연희 전문대학교, 그 다음에 제국대학교, 경성 제국대학교 뭐 이렇게 뭐 있었죠. 근데 당시에 일제들은 한국에 그렇게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도입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대 2년제였고, 그 다음에 4년제가 이제 제국대학교. 제국대학교 안에서도 한 60, 70%는 한양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 합격이고, 진짜 그때 제국대 들어갈 정도면 조선인으로서 거의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들어간 건데, 근데 대학교 내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그 개념과 발전 상태와 여유를 가진 시대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서울대부터 전반적으로 박물관 수준이 좀 형편이 없는 편입니다. 오히려 제가 가볼 때는 부산대가 오히려 박물관이 낫더라고요. 부산대가 아무래도 가야 지역이나 열심히 그걸 하다 보니까 수집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때 부산대학교 박물관 만들었을 때만 해도 부산 지역 이 경상남도나 부산 지역에 제대로 된 박물관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부산대 박물관이 그나마 박물관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부산대 박물관을 딱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 제가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네 생각보다. 그 생각을 들었죠. 저희 어머니랑 이모나 아니면 고모부나 막 저희 친척 중에 부산대 간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서울에 서울대가 아니 간 갈 거면 그냥 부산대가라는 인식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부산대 간 분 많았는데, 그래서 어릴 때는 부산대만 놀러 갔을 때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박물관이 좀 재밌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영남대요? 네. 영남대! 아시네요? 영남대도 박물관 수준이 높습니다. 영남대도 박물관 수준이죠. 그리고 여러분, 영남대가 진짜 제가 이화여대 얘기했잖아요. 이화여대가 합격자 수준에 비해서 이 나와서 이게 쓸만한 인재들 잘 만든다는 얘기인데, 영남대가 기업들 중에 임원들 중에 영남대 출신이 그리 많더라고요. 영남대 자리 자체가 옛날에 그 도자기요 자리다 옛날 유적이 많은 곳이다. 맞습니다. 그 근처가 원래 그 삼국시대 유적지가 있고, 그래서 그 관련된 가지고 유적지나 이런 것들도 전시된 것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남대학교 박물관도 꽤 볼만합니다. 경북대 박물관도 생각보다 볼만하고. 그런데 서울 쪽은 조금 많이 아쉽다. 고려대 정도 괜찮고 이화여대 정도 괜찮은데 그 정도. 근데 이화여대가 조금 더 낫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 나머지 대학교는 그냥 대학교에 박물관을 굳이 만들어야 하니까 있었다는 수준의 박물관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좀 아쉬운 점이 존재하는 거죠. 한양대학교도 박물관 있습니다. 여러분, 한양대 박물관 가보셨어요? 가면 막 그 옛날에 우리가 쓰던 오디오 그런 것도 막 깔아놨더라고. 오디오, TV 이런 것들. 아무래도 공대가 세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했나 봐요. 그리고 최근에 한양대가 많이 떴죠. 왜? 현대자동차 회장 하여튼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한양대에 투자를 많이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양대도 요즘에 많이 팍 떴는데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했는데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청자가 25억. 여러분, 그래서 청자 25억 하니까 지난주 그 송나라 400억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실감이 좀 약하죠. 근데 이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가격은 그거 사실이에요. 400억 정도 되면 아마 강남의 압구정 현대 아파트 한 10채는 갖다 바쳐야 되는, 한 5채에서 10채는 갖다 바쳐야 되는데, 요건 그래도 할만하죠. 압구정 현대 아파트 팔아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물건이다. 근데 이제는 제가 볼 때 미술품 전성 시대가 열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준선진국급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나 뭐 갖고 있어 하고 자부할 때, 나 아파트 10채 갖고 있어가 아니라, 나는 사는 데는 저기인데, 골동으로 고려청자나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지. 요거가 좀 명암이 먹히는 시대가 이제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골동은 가격이 꾸준히 계속 오릅니다. 채권처럼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도 만약에 투자한다면 투자로서 가치도 있고, 소장으로서 가치가 있고, 여러모로 가치가 있다. 향후에는 제가 볼 때 아파트 상가 투자보다 훨씬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자, 이 번의 얘기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런 도자기들은 아무래도 그 할 때 북송에서 개발한 여러 기법들을 좀
빌려옵니다. 빌려오는데 지난번에도 봤었지 북성 요주회의 양각기법과 압출기법 이게 이렇게 고려청자에도 등용이 되죠. 그리고 정유회에 있는 이런 디자인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북방의 여러 도자기들의 이런 디자인이나 그 기법들이 자연스럽게 고려청자에 영향을 미치면서 고려에서도 북성에서 하는 기법들을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조각하기 위해 노력을 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야들도 잘 만들긴 했지만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이번에 백자전 어떤 분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백자전 리움에서 하는 백자전 가보시면은 명나라 백자도 있고 뭐 하는데 아무래도 그 물론 한국적 미감으로 볼 때 우리께 좋은가 보인다는 것 말고 진짜 기술적인 성취감이나 성취도나 아니면 그림의 완성도로 볼 때는 명나라 걸 이기기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중국 걸 이기. 근데 이 시절은 중국 거와 고려청자 갖다 놔도 아 우리가 훨씬 낫다는 느낌까지 받은. 이거는 오히려 더 나아 보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고려 시대 사람들은 가져와서 모방은 하되 우리식으로 모방을 해도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레벨까지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감히 상상도 못하는 물건들도 저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은 뭐야 향로 같은데 여기 밑에 토끼가 있고 뭐 그런 것들 아시죠? 중국에 그런 기물이 있습니까? 아, 그런 기물 없어요. 그만큼 세세하면서 깔끔하면서 예쁘면서도 디자인적으로 하면서 공도들인 물건들이 이 고려 때는 마구 등장합니다. 왜? 우리가 자부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다? 하나 해본 나라다 이거야. 승리를 해본 나라다 이거야. 이 자부심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청자나 이런 것 만들 때도 그냥 그대로 모방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더 멋있고 더 완벽하고 더 예쁘게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국 사람들도 이제 북송에 그 북송 물론 요 나라도 중국이지만 지금은 사실 중국 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북방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는 지금은 중국 사람 다 껴넣는데 나중에 미래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300년 뒤에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하튼 요 나라도 중국 도자기나 요 나라도 도자기 같은 거 좀 만들긴 했어요. 다만 고려인들이 만든 이 도자기를 북송 사람들 즉 중국인들이 와서 볼 때도 오 레벨이 높네 느낀 거죠. 자 이게 제일 유명한 게 이거예요. 서긍의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 대부분 들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 고려청자 당시 문화가 이랬다는 것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쉬운 게 뭐냐 옛날에는 글과 그림을 다 해놨는데 아, 이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다 보니까 지금 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글로서 묘사력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이게 그림까지 남아있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 고려시대의 생생한 그 모습을 보여줬을까 아쉬움은 좀 있죠. 아쉬움은 있는데 여튼 이렇게 글이 있어요. 근데 이 인물이 1123년에 북성 거의 망하기 직전에 고려를 방문합니다. 자 이게 이거예요. 아 얘네들이 푸른 것을 고려인들은 비색이라 하던다. 근래 들어서 제약 기술이 정교해져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 술병 모양은 참외와 같은데 위에는 연꽃 위에 오리가 엎드린 모양의 작은 뚜껑이 있다. 또 주발 접시, 술잔, 사발, 꽃병, 탕기, 옥잔도 잘 만들었는데 이는 모두 중국의 그릇을 만드는 법칙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생략한다. 다만 술병은 다른 것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한다. 이렇게 가지고 이 양반이 아 이거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어? 젊어드네? 오 제법이네? 이런 눈으로 계속 봤던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신이 와서 느낄 정도면 고려시대 때 레벨이 굉장히 높다는 건 분명합니다. 왜?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와서 조선 백자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조선 백자 우와 이런 기록은 없거든요. 이런 기록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없는데 고려 청자를 보고는 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레벨이 높았다는 거. 우리가 중국에 있는 중국의 여러 가지 물건들 가장 따라잡은 시기가 이 시기예요. 물론 지금은 근대 이후부터 우리가 또 거의 다 뭐 역전하게 조금 중국이 역전한다 이러고 있지만 근대 이전 사회에서 거의 다가왔던 시절입니다. 그랬던 시절. 우리가 참 자부심을 가질 만한 시절이요. 결국 이 자부심은 어디서 나온다? 승리한 역사에서 나온다. 근데 요 나라에서 만약에 우리가 패배해서 개성 무너지고 고려왕이 끌려와가지고 요 나라 황제한테 이렇게 절을 했으면 이런 거 만들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다고 봐요. 저는 조선 후반기랑 똑같은 역사가 아마 지속되거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해냈다는 거 그때.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참외 모양 술병이 이렇게 생겼나? 하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 참외 모양이고 이거 연꽃 모양이 약간 참외 모양인데 위에 연꽃
여기 참 이렇게 과일 모양이다 뭐 디자인이다. 근데 북송이나 이런 데도 여러 가지 청자들이 있는데 이런 디자인 보기 드물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이거 뭐야? 어, 나름대로 어, 디자인을 예쁘게 고려인들만의 독특한 미감을 또 창설해서 만든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옆에 있던 여러 가지 과일이나 여러 디자인들을 바탕으로 또 디자인도 만들어보고 연꽃 디자인을 또 결합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북송 때에도 물론 이런 디자인이 있지만 더 예쁘고 더 깔끔하고 더 세련된 형태의 고려청자들도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려청자도 앞으로 향후 가격을 더 띄우기 위해선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데서 당당하게 중국 여요나 관용화 비교를 해놓고 전시를 해야지 외국인들이 어? 특히 백인이나 어? 이런 양반들이 와서 딱 볼 때 아 고려청자 진짜 짱이네 할 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렇게 요 이 25억이 아니라 이것도 100억, 200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청자 못지않는 미감과 우리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문화 경제력이 갖고 있는 그 자부심을 붙여버리면 가격 왜 안 올라가겠어요? 근데 이게 그런 작업을 우리가 안 하거든요. 뭐 고려청자는 고려청자만 보고 중국 도자기는 옆에 두고 비교를 안 해놓으니까 외국인들을 눈에 볼 때는 그냥 청자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 같은 걸 우리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릇들이 그런 청자들을 이제 만들어서 쓰기 쓴 거예요. 사용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역시 뭐도 비색인데 뭐 짐승이 울크러져 있고 봉오리가 있고 연꽃이 여러 가운데 물건이 정교하고 빼어나는데 월주의 비색 뭐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주는 이게 여요를 얘기해요. 여요. 여주의 여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이 양반들의 도자기를 보니까 오, 여요 못지않네. 어, 여요는 뭐야? 당시 북송의 마지막 시기 휘종 시대 때 철종에서 휘종 시대 때 만들어진 최고의 청자 역사상 최고의 청자라고 평가받는 그 청자와 비교해도 어 유사하다. 그 정도 대접을 받은 거예요. 이거 뭐냐? 이 북송 사신이 볼 때도 자기네 관요에서 꾸어진 청자 못지않는 레벨이라고 인정을 한 거죠. 어, 그 자긍심 크고 콧대 높은 중국인들이 북송 중국인들이 평가를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만큼 고려 청자 레벨이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볼 때도 높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향이에요. 향. 향 하면 입으로 이게 향 이게 입으로 이게 연기가 나오는 거죠. 어, 요런 향로들. 고려청자 향로들. 이것도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리움에도 있고 호림에도 있고 막 이렇죠. 요런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이제 그 당시에 제작했다는 겁니다. 요런 향로들. 당시에는 향을 피면은 건강에도 좋다. 이런 인식도 있었대요. 그래서 집에다 일부러 향도 피워놓고 또 불교 문화가 쓰다 보니까 또 향도 피워놓고 향으로 좀 치료를 하는 느낌도 주고 차 마실 때도 향을 펴놓고 뭐 할 때도 향을 펴놓고 그랬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 향기로 이렇게 하는 그릇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근데 이 향 디자인도 아까 전에 서경님이 얘기했듯이 요거 보시죠. 요거는 윗부분이 사라졌어요. 이 윗부분에 분명히 어떤 동물이 새겨져 있을 텐데 밑뚜껑이 사라져서 요 밑에만 남은 거예요. 연꽃 형태의 이 화로의 밑에 부분만 남아 있는 건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게 바로 여요입니다. 여요. 여요 형태도 위에 뭔가 동물을 해놓은 형태인데 요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한 거죠. 요 완성도는 완성했다면 요거였겠죠. 요거.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 오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어, 근데 이렇게 지금의 윗부분만 사라진 물건들만 이렇게 있다는 거.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뭐 출토된 이런 여요 같은 거 이제 중국에서 그 여요가 만들었던 요를 막 하면서 이제 물건들을 꺼내가지고 이제 보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뭐 청자를 비롯해가지고 백자 같은 거 보면은 뭐 요에서 가져와가지고 뭐 구했다 하는 물건들 막 보여주고 하잖아요. 당시 요에서 이렇게 된 물 구해서 지금 전시하는 물건들은 당시에는 하자품들입니다 대부분. 어 버려지거나 아 요 정도면은 위에 진상하기엔 좀 아깝다 하는 물건들 버리거나 뭐 했던 물건들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게 아니야. 아마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용한 거는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물건도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어, 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게 요 정도 레벨에서 요렇게 됐다는 거로 인식하면 좋겠어요. 그만큼 어,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어떤
노력과 공을 들여서 만든 도약이었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전문분야 본 거죠. 고려청자에 벗던 요요해 가지고 꽃봉오리처럼 형태 되어 있는 거 이게 요요입니다. 이거는 고려청자 오사카 시립 동양도장미술관도 가지고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가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요런 형식의 요요들 요요를 모방한 고려청자들 그리고 여기 뭐 잔타 잔과 탁에서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잔을 이렇게 올려서 쓰는 거예요. 자, 건요 같은 것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쓰고 이거 밑에를 나무로 하기도 하고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잔. 이것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 위에 쓰는 이거 없어졌어. 이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요요에 이게 잔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요요 즉 북송에서 만드는 최고급 디자인을 또 북송에 파견된 고려인들이 그림으로 그려왔던. 아니면 그 모델을 받아와가지고 자기네도 똑같은 형태를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요요 못지않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저기 보죠. 이것도 청동기를 닮은 요요입니다. 청동기. 이게 고려청자. 청동기를 닮은 고려청자. 당시에 북송에서는 유교 문화라는 걸 다시금 부흥시키는 과정에서 물건을 캐보하면 지금 고고학이랑 비슷해요. 고고학. 해보니까 과거에 사용했던 청동기들이 발굴됐어요. 이 청동기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가 주나라 때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유교적인 그걸 할 때 이 그릇을 바탕으로 모방해서 또 만들어보자.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청동기도 만들고 하는데 이렇게 도자기 디자인도 발굴된 청동기 디자인을 바탕으로 또 만들어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런 디자인도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고려에서도 청동기 닮은 고려청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류미나 호림 가면은 청동기 닮은 고려청자 기형들 좀 많이 전시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또 당시 유행하던 북송에서 유행하던 그릇의 디자인을 받아와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 청자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요고 이게 고려청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도 유사하면서 조금 다른 형태의 이런 것을 만든 거죠. 이렇게 보니까 다시 보면은 이런 식 요런 식. 이렇게 보다 보니, 어때? 서궁이라는 인물이 왔을 때, 여요와 유사하구나. 대단히 잘 만들었다. 이 고려인들 레벨 높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 이 시기. 얼마나 고려인들의 자부심이 높고 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결국에 나라에 자부심이 없으면 이런 물건 만들기도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라에 자부심이 없는데 어찌 이런 물건을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긍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작할 수 있는 여유와 실력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얻어맞고 힘들고 괴로운 시절이라면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듭니다. 그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검소하게 살아라. 우리는 이런 거 못 만드니까 검소하게 살아라. 검소를 엄청 강조하죠, 검소를. 참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참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인들이 볼 때도 정말 놀랄만한 청자를 만들고 있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윤관이 동북 구성을 이렇게 하는 그 시대가 열려요. 이 윤관, 이 사람이 윤관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비석을 세웠다는 거, 요거 하는 거고 요렇게 하는데 여진족과 이게 대립을 합니다. 여진족과 대립을 하는데 당시 여진족들은 여러 족족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족족들이었죠. 그거를 고려해서 야 자네들 너무 감염가서 세력이 커지고 힘들 것 같으니까 미리 예방전쟁처럼 미리 손을 봐야겠다 해가지고 윤관이 대병을 이끌고 쳐들어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웬걸이야. 요 여진족과 대결을 해가지고 동북 구성을 가졌다가 동북 구성을 돌려줬는데 그 뒤에 여진족이 결합을 해버려. 결집을 해버려. 고려인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시비 하나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불과 몇 년 지나서 20여 년 지나서 이렇게 정강의 변이라서 북송이 날아가고 여기 뺏어버렸어요. 불과 20년 만에 일입니다. 윤관 정벌 2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주변 국가들 함부로 건드렸다가 세력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한 북한 나뉘어가지고 막 이 지경이지 남한 북한이 갑자기 결합되어서 통일돼 버리잖아요. 갑자기 막 이 나라가 막 느낌이 달라지고 막 사람들 인식이 달라지고 철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폭발적으로 막 뭐 올라날 수도 있어요. 못하니까 못하는 건데 결합이 돼.
모르는 거죠. 근데 여진족들도 그 이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고려에서 10만 이상의 병력을 끌어와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다 보니까 그게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결집을 했고 결집을 하다 보니까 실력이 올라가고 실력 올라가니까 해볼만한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란이 세웠던 요 나라가 사라지고 금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만 이때 이 금나라도 역시 몽골이나 이런 다른 유목민들 열심히 때려패다가 몽골이 결집을 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나라를 건드리는 건 좋은데 너무 심하게 자존심 건드리고 괴롭히면 어떻게 된다? 그거 언젠가 후손들이 그거에 대한 그걸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열받아가지고 뭐 일본 공격하고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는데 세상이 모르는 거니까 몇백 년 뒤에 일은 그래서 이런 식의 정강의 변이 벌어지면서 이제 북성이 완전 무너지고 남성으로 넘어져 고려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죠? 북성과의 교류는 완전히 이제 끊어졌고 남성과의 교류가 있긴 있었는데 예전에 북성보다 훨씬 적어지는 단계. 왜? 당장 얘네들과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교류의 방법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많이 좀 약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고려 인종릉에서 황통육년 이런 연호가 새기된 책과 함께 발견된 화병이었는데 이 황통이 뭐냐? 이 금나라 연호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금나라 연호로 바꿔서 자기네들도 이제 예전에는 여진족 모였어. 우리 아래에 있는 놈들 우리가 패면은 패를만 얻어맞는 놈들이었는데 이제 커서 금나라 세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실리 찾겠다 이거야. 그래서 니네들 연호 써줄게. 써줍니다. 이거 못했던 나라가 어디죠? 조선이 또 이걸 못했어요. 청나라가 커진 거야. 근데 저 옛날에만 우리가 때려팼던 놈들인데 갑자기 임진왜란 이후에 세력 커지더니 저랬다는 거? 그래가지고 홍타이지가 나 황제다 딱 해가지고 불러 모이는데 조선 사신들이 가서 인사를 안 한 거예요. 인조가 보낸 사신들이 뻣뻣하게 있는 거야. 이 새끼 밟아야겠네. 내가 황제 됐는데도 날 이래? 가서 밟아버리고 형 동생 사이가 아니라 신하의 사이를 이제 내려앉히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연성을 왜 못 보여줄까 조선은? 딱 새로 커지면은 우리가 때려 패던 애들도 크면은 그냥 형님 대주해줄게. 이거 힘들 보통 사람들 다 힘든 거예요. 나도 내가 못난 나보다 못난 놈이 갑자기 부자가 됐어. 배 아프지. 배 아파도 가가지고 아이고 잘 성공했네요 뭐 해가지고 떡국물 먹으려고 하는 사람과 언제나 너는 내가 욕을 해주겠어. 이러다가 한 대 쳐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유연성이 조선이 참 이상하게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이 때려패기 딱 좋은 그런 모습을 지가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한번 때려주고 싶지. 야, 그거 참 아쉬워요. 아쉬워. 왜 이랬는지. 그래서 이렇게 황통육년 싹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려서 이렇게 아름다움. 다만 이 디자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북송, 남성과는 교류는 약해지지만 여전히 남성에서 만든 이런 디자인들을 받아와서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남성이 뛰어난다는 건 아니니까 실리적으로 남성과 교류를 하면서 문화 같은 건 받아오고 하되 요 세력이 큰 너희들은 금나라가 있으니까 너 그냥 형 대접해줄게 하면서 고개도 숙일 줄 안다는 거죠. 이런 외교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고려는 어때? 전성기 유지하면서 금나라도 공격은 안 했어요. 왜? 고려 예전에 요 나라가 공격했다가 한번 짝살나는 걸 한번 봤고 자기네들도 고려랑 전쟁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고려가 그거 한번 10만 이상 대군을 보유해서 뭘 할 수 있는 종족이다 싶으니까 건드리지는 않고 그러니까 고려가 그나마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단계는 되는 거죠. 다만 고려도 이렇게 평화 시기가 누적이 되는데 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귀족들의 그 잘난 맛으로 사는 그 구조에서 그 구조를 이렇게 사회적 폐해가 쌓이는데 폐해를 이렇게 정비하는 과정은 갖추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너무 편하고 아름답게 살아보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시절도 그 아름다운 시절에 맞춰서 그거를 딱 정리를 못해놓으면 뒤에 폐단들이 생겨나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회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위대했던 로마도 오연제 시대 이후에 갑자기 디디디 무너진 거. 그 오연제에 쌓여있던 폐단이 쌓여서 터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당나라의 위대한 황제들, 뭐 한나라 때 위대한 황제들, 그 위대한 황제들 뒤에는 이상한 시대가 또 열려요. 왜? 폐단이 쌓여서. 정조 그렇게 아름다운 르네상스 말인데 정조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폐단이 쌓여가지고 그렇죠. 그런 시대가 열리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절에도 폐단은 있습니다. 그 폐단을 꾸준히 회복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개혁까지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고려도 이렇게 내부 분란이 납니다. 뭐, 야, 더 이상 이딴 식으로 살면 안 된다. 평양으로 수도 옮기고, 어? 저놈도 우리 아래에 있는 놈들인데 과감히 깨가지고 뭐 새로운, 어? 그걸 해보자. 어? 금나라를 그걸 해보자. 이런 주장과. 아니 뭐냐?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가야 돼 하는 주장.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어떻게 몇 청의 난이 벌어지고. 몇 청의 난이 전에는 이미 이자겸의 난이라 해가지고 귀족 중에 최고의 귀족이었던 이자겸이 뭐 난리 쳐가지고 뭐 하는 그런 난도 벌어지고 엉망진창이 조금 되고 있었어요. 이미 내부에서. 내부에 여러 분란이 일어나다가 결국 이 분란은 어떻게 정리되느냐. 여기 무신정변이 벌어지면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무신정변 이거 아주 그 고려시대 때 벌어진 재밌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무신정권도 드라마 나오신 거 아시죠? 여러분? 드라마 나온 거 아시죠? 태조 왕건 끝나고 나서 광종 드라마 잠깐 하다가 무신 그 시대 드라마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저는 기억할까요? 군대 때 제가 군대 때 왕건 하다가 군대 들어갔잖아요. 왕건 끝나고 광종 할 때는 내가 이등병 뭐 이래가지고 드라마를 못 봤습니다. 근데 이 병장이 딱 되고 나니까 그 드라마가 그거 무신시대를 하는 거야. 근데 병장 때는 아무도 컵을 못 하잖아. 근데 나 누워가지고 맨날 그거 봤어. 그래가지고 아 저 무신시대 저런 놈들이 있었구나 저놈들 이러면서 이거 봤단 말이야. 그래서 무신시대는 기억나는데 광종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 광종은 이등병이어가지고 드라마를 감히 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 그래가지고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래서 이 무신정변이 일어나죠. 근데 이 고려도 이렇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분열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국력이 예전 같지는 않아졌다는 거죠, 분명히. 한편 이렇게 하는 과정에 아직 무신정변이 바로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직전에 보면은 대궐 동촉에 이궁을 완성하였다. 민가 50세를 허물어 태평정을 짓고 태자에게 명하여 현판을 쓰게 했다. 정자 남쪽에 연못을 파고 뭐 했고 그 다음에 양의정을 세우고 청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 민가를 없애서 궁궐을 만들고 거기서 막 땡가 놀면서 위에는 일반 그 기와가 아니라 청자 기와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기와도 통일신라 때나 고려 때 기와보다 조선 기와가 더 좋아지고 그런 거 아시죠? 기와가 가능해서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더 내구성이 좋아지고 그걸 하는데 이때는 그냥 청자로 그냥 기와만 한번 만들어봐라 이거야. 청자로. 엄청나게 공력을 들여서 만드는 거죠. 청자로. 근데 그게 실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자로 기화를 만들어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가마에서 진짜 출토된 청기화들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호림박물관 가면 이거 전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다? 저기 개성에 올리고 남은 것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기화들을 실제로 만들어서 개성으로 막 올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성에서는 그걸 해서 기화를 딱 덮어가지고 정자 만들어서 다 놓는 거야. 당시에 청자는 귀족들, 왕들이 즐기는 하나의 고급 문화였어요. 그거를 마시고 놀 때 이렇게 하는 그것도 그거 한다고 그거는 딱 놔두고 은그릇, 금그릇 같은 걸 사용하기도 했는데 청자는 너무 사용하기 비싸다고 했는데 아니 그거를 이렇게 입혀버린 거야. 이거 말도 무시야. 지금으로 치면은 뭐 그 금이나 이런 것들 가져와가지고 막 깔아놓은 거예요, 위에다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말도 안 되는, 뭐지? 사치. 사치를 벌였다는 거죠. 이 조선시대 때는 근검 절약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면, 이 고려는 사치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하잖아요. 사치 때문에. 중용이 없습니다. 사치로 가면 끝까지 사치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요, 정자를. 그래서 요거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요거 아시죠, 여러분? 이 건물 대충 지나가거나 안 본 분은 계실 수 있어요. 한 번쯤 이렇게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 본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청자로 만든 기화입니다. 그렇죠? 청자로.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이 청자로 형. 전혀 요 곁들을 보면 잘 모르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거랑 좀 느낌이 달라요. 이 일반 그 기와랑은 느낌이 달라. 일반 기와는 거븐티티 해가지고 좀 느낌이 달라. 그리고 나중에 조선시대는 이럴 때는 중요한 건물 때는 노란색으로 뭐 칠한 이렇게 기와를 바르기도 하고 뭐 했는데 청색 기와를 바르기도 했는데 노란색은 저 황실이고 했는데 약간 그거랑은 또 느낌이 다른 형태의 이 청자 기와를 이렇게 했다. 그만큼 진짜 저 청자가
가마에서 구워서. 아, 그렇죠. 거예요? 요즘에 만든 겁니다. 이거 재현한 겁니다. 재현. 과거에 그거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예로 보여주기 위해서 재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띵가띵가 놀면서 사진 찍고 하면 좋습니다. 물론 술 갖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냥 재밌게 이렇게 만든 거, 과거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었을까. 고려시대 때 만들었던 그 기바가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 느낌 받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거, 요거 형태로. 이렇게 깔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무신정변과 무신시대가 열리면서, 아, 이 고려시대가 많이 좀 폐허는 아닌데, 좀 희한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 군인 통치 시대. 근데 군인 통치 시대가, 물론 우리도 한때 군인 통치 시대가 있었죠. 군부 통치 시대 해가지고. 물론 뭐, 그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저기,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뭐,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만주에서 뭐 교육받은 양반이라 하지만은, 어쨌든 그 뒤로 독립 이후부터 이 군대 시스템, 육사, 그 출신들이 차차차 만들어졌잖아요. 저희 옆집 할아버지가 80세 조금 넘으셨는데, 80세 좀 너무 많이 넘은 거죠. 육사 출신이에요, 육사 출신. 육사 출신인데, 대령으로 예편하고, 대령 예편한 다음에 공기업 이상가? 뭐, 거기로 가가지고 있다가 나왔대요. 당시에는, 그 뭐야, 육사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대령까지 하고, 대령 끝나면 공기업 들어가서 임원하다가 나오는 거래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중에 한 20% 30%가 육사 출신이고, 어디 가면 다 선후배고, 어디 가면 막,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그 얘기 하더라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고시를 합격하신 분인데, 야, 서울대 출신들은 고시를 합격해야지 사람 대우를 하는데, 저 위에서, 정부에서. 육사는 육사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람 대접한대. 왜? 야, 너는 그냥 꾸피면 그냥 시작이야. 그냥 게임 시작이야. 근데 서울대는 고시는 합격해야지 얘네들. 그래서 최고의 인재들은 그때 육사만 갔대요. 육사. 육사를 갔대요. 근데 요즘에 육사는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고. 요즘에 경찰대가 더 오르고, 육사는 군인들 안 한다 해가지고, 막 육사는 좀 떨어졌다. 요즘에 돈은 없는데, 4년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그리고 육사 출신 중에 공부하는 애들은 하버드나 외국의 유명한 명문대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주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거기 다녔다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은 많은데, 진짜 군인으로서 딱 하는 자세들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데,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 시대에 따라 조금 전만 해도, 바로 얼마 전만 해도, 90학번 초반만 해도, 육사다 하면은, 와, 너 왜 육사 갔어? 아, 뭐, 육사에 가야지. 이런 느낌? 응? 서울대보다 육사가 나. 이런 느낌? 있었어요. 아, 그런 시절. 그걸 왜? 정말 똑똑한 애들이 갔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었습니다. 예, 왜냐면은,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양반들이 무력을 잡아놓고 때려 패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런 애들 육사를 뽑아놓고, 걔네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글자도 못 쓰는데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애들이 권력을 잡고 어이 뭐야? 너 그동안 잘난 척했지? 한 쳐맞으려고 맞고 뒤지고 패고 이런 시대. 폭력의 시대라고 열립니다. 폭력의 시대. 이 폭력의 시대가 이렇게 오래 지속됩니다. 이렇게 오래. 제대로 운영됐을까요? 나라가? 아, 제대로 운영 안 돼요. 이 폭력의 시대는 이 폭력을 유지하는 이 양반들을 중심으로 권력이 유지되면서 나라의 위대함과 영원히 이걸 위해서 긴 발자국에 이렇게 움직였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지금 권력과 내 똘마니들이 어떻게 돈을 수집을 해서 더 위대한 자 가문이 돼서 몇 대를 더 끌고 갈까? 한데 몇 대 못 끌고 가. 왜? 다음번에 반란이 일어나면 그 가족까지 막 죽여야 되니까 또 죽어. 그리고 그놈은 그대로 또 따라해가지고 내 재산 모아가지고 뭐 하고 막 이 지경. 완전 날짜판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고려란 나라가 어떻게 돼?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추락하게 돼. 이미 외부 적이 없어도 내부에서 이 지경이 나니까. 그 조선도 망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세도 정치 때문에 망했잖아요. 세도 정치. 왜? 지들끼리 띠리딕 해가지고 지들이는 못난 놈도 알아서 과거시험 합격해놓은. 예전에 조선 후기에 되면 과거시험이 행여에 돼가지고 그냥 내 명문가에 나 과거시험 보러 가야지 하면은 아 그냥 눈금슬쩍 그냥 합격시켜주구나. 아니면 대리시험제도 합격시키구나. 아니면 지들끼리 해가지고 합격시켜주구나.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운영이 돼? 내가 정말 머리 똑똑해서 과거시험 합격해도 저 지방 출신이라 뭐 하면은 올라오지도 못해. 그런 지경이 돼가지고 나라가 망한 거죠. 그게 세도 정치 망한 건데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지들끼리 권력 다 해먹고 지들끼리 놀고 완전 순혈통끼리 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라가 붕괴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그런 시절에 이들이 즐기던 문화 요구에 받쳐서 이제 고려청자들도 이제 등장하죠. 보면은 이 아직까지 요 뭐야
이 군부 요게 터지기 바로 직전이긴 한데 이 고려 의종 때 1159년에 문공유라는 사람의 묘지에 나온 거 글과 함께 나온 건데 요거 보면 이게 상감으로 되어 있는 청자입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상감 청자 중에서 어떤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요거예요. 그리고 무신정부가 이 뒤부터 생기는데 무신정부 때부터는 상감 청자가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예전 과거에는 민청자나 은과거를 그리는 약간 은은한 맛이 좋았는데 아무래도 무신들은 조금 이런 쪽에서는 좀 은은한 맛 이런 깊이 같은 건 관심이 없다 보니까 화려하고 뭔가 그림이 대범하게 그려있는 게 맛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은은하게 그려져 있는 상감청자가 아니라 상감청자도 화려하게 아름답고 비싸게 만들어지는 물건을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이 가마들도 어떻게? 강진뿐만 아니라 이 부안 유천리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이 유천리에서 특히 상감청자, 물론 여기도 계속 만들긴 하는데 상감청자로 넘어가면서 부안 유천리에서 아주 실력 있는 상감청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상감청자가 무신정권 시절에 굉장히 발달을 했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려 최절정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고려가 한풀 꺾이면서 고려의 권력도 왕이 아닌 형이 형형화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무신들이 무력을 갖고 있는 무신들이 너 죽이고 나 죽이고 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마치 지들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할 때 성장해서 발전해서 올라갔던 그것이 바로 상감청자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감청자가 그런 시대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상감청자가 이런 식의 만든 이것도 이화여대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화여대 박물관에 원래 깨진 것들을 이게 조합을 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박물관은 이 도자기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종이를 해놓고 불글씨로 이렇게 뭘 이렇게 그리는 듯한 형태의 디자인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거 보십시오. 엄청 화려하죠. 어? 연꽃도 있고 여기 국화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여기 보면은 대나무에 뭐 이런 것도 있어.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세부화적인 그림들 과거에 비해서 공력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 거예요. 왜? 흙을 따로 해가지고 그림 디자인도 따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색감을 달리하고 굽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자 흙에다가 백자 흙에다가 흑색의 흙 여러 가지 다양한 흙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감 청자 시대는 무신 정권과 연결이 깊은 물건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상감 청자는 몽골 귀족들한테도 이게 넘어가면서 몽골 사람들, 몽골 쪽의 한인들, 몽골들을 이렇게 그 통치에 지지했던 한인들, 그 중에 귀족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고려 청자들이 이렇게 넘어가게도 토산품으로서 고려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으로서 인식되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고려 청자도 어떻게 돼? 수출 느낌까지는 아닌데 과감하게 해외나 이런 데서 이렇게 교류가 되고 움직이는 물건으로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름다웠던 고려 무신 아름다운 건 아니죠. 무신 정부 시대가 갑자기 외부의 거대한 적을 만나. 바로 이게 뭐냐? 징기스칸. 무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 등장한 거죠. 그리고 이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다고 날뛰는데 기존의 거란의 요나라, 여진의 금나라는 되게 세계관이 넓기도 했지만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요렇게 하면 만족했어요. 근데 야들은 상상 초월하는 일을 벌입니다. 다 정복하고 교환해가지고 여기까지 갔다가 막 세계 정복을 하고 다닙니다. 대영제국과 거의 맞먹는 규모의 영토를 확장을 했죠. 근데 대영제국이야. 그 당시 배를 타고 신대륙도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인류가 몰랐던, 물론 그 이전에 거기도 인류가 살았지만 유라시아 사람들은 몰랐던 지역 땅까지 합쳐서 그렇게 만든 건데 이 양반들은 그냥 여기 있는 걸 다 그냥 잡아요. 그 당시에는 공포 그 자체예요. 그리고 몽골인들은 잔혹하게 그리기가 없어서 마을을 다 죽여버리고 도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왜? 이 공포증을 유발시켜서 감히 우리에게 대항을 못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여기 도시들 다 죽여버렸는데 니들 개수 덤비다 항복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성문 열고 항복하는 그 잔혹함으로 그냥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과거에는 전쟁 자체가 원래 잔혹했기 때문에 뭐 상상 초월하는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몽골인들이 특히 그런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면서 고려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열리죠. 오늘 강연이 아마 여기서 끝날 거예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상감청자와 합쳐서 이 몽골 시대 때 상감청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원나라 시대 때 중국의 청자 즉 용천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그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한 20분 가까이 질문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연 내용도 좋고 뭐 질문할 게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신 시대 때도 그렇게 문화에 관심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아 무신에서도 이 무신 정권 중에서도 이방 정중부 아 진짜 악당들이었죠, 그죠? 경대성이 잠깐 뭐 하는 척 했는데 이의민 악당 중에 악당이죠. 이 악당들의 시대가 열리다가 이 최충원이 이 최충원은 무신이긴 한데 약간 그 글이나 이런 것도 좀 아는 약간 머리 있는 그 무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통치를 좀 오래 했지만 자기가 죽은 뒤에 자식이 세습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엄청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자식 이 최우는 또 글씨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서예가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꼴이 무신일 뿐이지 실제로는 아주 다재다능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최우 이후에도 최양 최희까지 이어집니다. 4대에 걸쳐서 엄청난 마치 일본의 쇼군처럼 위에 천황 놔두고 쇼군 흉치한 것처럼 고려왕 놔두고 이렇게 그 사실상 이 최충원, 최우, 최양, 최희까지는 최씨의 일가들의 왕조의 때에도 과언이 아닐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 문화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최우 이 시대 때 팔만대장경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화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중에는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반에 이 악당들이 쭉 등장한 거고 뭐 최충원도 악당이죠. 악당인데 머리 좋은 악당. 머리가 좋은 악당. 그래서 내 권력을 어떻게 쓰면은 더 효율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내 권력을 유지할까 그걸 잘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최우는 그걸 더 잘 활용을 했고 하지만 이 자식대로 넘어가면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 김준 이것도 드라마 나왔죠 몇 년 전에 그 드라마 김준도 나오는데 안 보셨나요? 하여튼 여기 나왔는데 최희 제거하고 김준이 잠깐 했다가 김준 죽고 나서 띠딕 하고 이제 멸망하죠. 멸망을 하면서 이제 무신 정권 끝. 근데 무신 정권이 끝도 우리 손으로 팍하게 끝낸 게 아니고 고려 왕실에서 몽골을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무신 정권 이 한반도 이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주변국에서 정말 이 한반도를 가지고 싶은 땅이에요. 여기를 장악하면 왠지 바다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만주지역이나 이런 육지지역의 일부를 통솔할 수 있고 근데 땅이 적당히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 그러니까 뭔가 세력을 넣어서 우리가 해서 똘마니처럼 부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민족들도 은근 그걸 또 즐겨. 외부의 세력과 함께 뭘 해서 내 권력을 유지해보자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휩쓸려. 그래서 강한 나라가 생기면 그 강한 나라 위주로 움직여볼까 하다가 줄 잘못하다 얻어맞으면 왁 무너지고 그런 게 반복되고 있는 역사를 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컸으면 아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우리가 만주까지 이게 통합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정도 당하고 살진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죠. 한반도 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강해지면은 맨날 휘둘리는 특히 외교 한번 실수하면은 그냥 무너지는 그런 나라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무신정권도 최충원, 최우 무서운 존재였다. 그리고 무신 그 드라마도 이 최충원에서 끝나죠. 최충원에서 끝납니다. 고려시대에서부터 무신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사치를 즐기고 하면서 청자라든지 모든 그런 뭐 수월관, 불화 이런 것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냥 왕조가 계속됐으면 대단한 작품들을 못 만들지 않았을까? 뭐 그건 추정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미 요 시대 문벌 귀족 시대 때 이미 청자들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보다 상감청자가 이제 주로 물론 상감청자가 엄청 많이 생산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 바다에서 꺼낸 거 이번에 태안의 그 박물관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감청자는 몇 점 안 돼요. 대부분 순청자 위주로 있어요. 왜 상감청자는 그때도 가격이 무진장 비싼 물건이었나 봐요.
그래서 몇 점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거예요. 상간청자는 위에 최고 단계들이 쓰는 물건이고 순청자나 이런 것은 여전히 제작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일반 자기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 물론 그것도 있지만 또 원나라 시대 때 원나라가 엄청나게 사치를 즐기던 나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몽골인들은 사치를 엄청 즐겼습니다. 몽골인들이 뭐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물건 그거에 영향 받아가지고 이 고려 말에 왜 우리 고려 말에 여러 귀족들이나 왕까지도 몽골인 피를 썼거나 몽골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몽골의 그 문화 즐기고 소비하고 그런 문화가 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흥청망청 문화가 또 세진 격도 있었다. 그겁니다. 고려불화도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죠, 대부분이. 이렇게 아시면. 물론 고려불화는 계속 그려졌어요. 남아있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고려불화가 꾸준히, 왜? 불교 왕국인데 불화가 안 그려질 수 없죠. 이미 통일신라부터 불화는 꾸준히 그려졌어요. 그게 거의 다 사라져서 그렇지. 고려불화가 남은 건 일본으로 건너간 불화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 고려불화라고 한 그 종들이 이렇게 모여서 고려불화가 있구나 하는 거지. 조선, 한반도에 남은 고려불화는 거의 없어요. 왜? 이 우리 조선시대 때 넘어가면 또 불화는 다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거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일본에 운 좋게 건너간 것들이 보존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고려불화가 남아있는 것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고려불화구나 해서 근래 고려불화가 또 떠버린 거죠. 네네. 그 고려불화가 당시에 재료 같은 거 보면 금잎도 입히고 그다음에 코발트로 해는 청색 옷하고 붉은색 알료도 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려불화 위대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고려불화 시대 때 원나라, 일본도 만만치 않은 불화를 만들었다는 사실. 우리는 고려불화만 보다 보니까 그런가 보던데 도쿄 국립박물관 가면은 도쿄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도쿄는 일본은 이상하게도 고려 말이 고려 중반에 있는 그림들도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거의 없잖아요. 걔는 우리나라는 18세기만 돼도 와 정선이야? 김홍도야? 막 이러고 있는데 일본은 18세기는 너무 많아서 이거 자체만으로 그거 의미를 안 15세기, 14세기, 13세기도 엄청 많아. 그러다 보니까 가면은 고려 불화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한 불화들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아 우리 고려 불화만 짱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그 당시 불화 시대였구나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 불화 중에서 우리 고려 불화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마치 르네상스 시절에 이태리에 르네상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르네상스 영향을 받아서 당시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도 르네상스 영향을 받은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극강을 질렀던 불경, 불화들. 그러니까 당시 불교를 믿던 사람들이 최고 기술자, 최고 회원을 그리는 양반들이 불화를 그렸기 때문에 최고 비싼 재료를 통해서 최고로 아름답게 꾸민 게 바로 불화인데 고려 불화뿐만 아니라 원나라 일본에서도 그런 불화를 그렸다는 거. 그렇게 인식.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물건, 한국 유물이 물론 좋은 건 사실인데 그 못지않게 외국 물건이나 외국 물 그것도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걸 인식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쿄 국립박물관,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박물관 가 보시면 그런 불화들도 많이 있으니까 고려 불화랑 아마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도 그렇게 외국 중국이나 일본 불화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좀 보여줍니다.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은 지금 고려 불화도 몇 점 없어가지고 근래 어떤 분이 수월관음도 한번 하나 기증하셨고 이건희 컬렉션 중에 또 불화가 몇 점 기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몇 점이 없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인데 왜 이렇게 없을까? 왜?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런 거 투자를 잘 안 했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불화들이 몇 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불화를 통해서 일본 불화나 원나라 불화도 충분히 수집을 한다면 우리가 그 고려 불화도 그 불화들 세계 안에서 어떤 불화였는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국 불화 최고도 좋지만 세계의 여러 불화 중에서 우리 불화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것도 박물관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불화 전시할 때는 일본에서 대거 예, 예, 맞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이 아니라 한 5년 전 아닐까요? 꽤 오래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고려 불화 중으로 보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원나라 몇 개 불화, 일본 불화도 몇 개는 봤어요. 끝부분에 이렇게 보여주긴 했죠. 봤는데 우리 고려 불화 남은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지금 중국이나 일본 것이 남아있다는 거.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려 불화도 있지만 우리 청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려 청자 못지않게 당시에 중국 청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고려 청자도 빛을 보는 것처럼 우리 고려 불화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오사카 시대 동양유자 미술관 가보시면 거기 여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요. 여요가 있어요. 그리고 관유도 있습니다. 관유도 있어요. 그리고 오사카 시립 동양유자 미술관 가가지고 제일 열심히 봐야 될 건 제가 볼 때는 청아백자예요. 청아백자. 그 원나라 청아백자. 그 다음에 명나라 청아백자. 명나라 초기 청아백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봐야지 우리가 아, 청아백자의 시작이 이런 느낌이구나. 그걸 좀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오사카 시립 동양유자 미술관이 갖고 있는 최고의 컬렉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나라부터 명영락 선덕까지의 청아백자 그리고 송나라 시대 때 송나라를 자랑하는 관요와 여요 뭐 이런 도자기들을 오사카 시립 동양유자 미술관에 가면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에는 그런 도자기를 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뭐 그 정도. 여요가 즉 관요가 아닌가요? 관요 개념으로 시작한 게 여요죠. 그리고 남성으로 가면서부터 남성에서는 확실히 관요라는 개념으로 이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요, 보통 여요도 관요긴 한데 여요는 좀 구별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는 북송 여요, 그 다음에 남성 관요 이렇게 뭐 구별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여요가 관요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남성 때는 관요를 더 해서 관요 중심으로 하는 그릇들이 더 많이 만들어졌다. 요거죠. 근데 저번 주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요가 3,400억 할 때 관요는 150억 정도. 아무래도 여요의 가치보다 조금 떨어지고 여요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관요는 그 정도 가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긴 하죠.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런 관요 한 점만 있어도 국박의 위신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국박뿐만 아니라 저 호림박물관의 리움에 여요도 관요가 한 점 있으면 아 레벨 달라지죠. 진짜 완전 달라지죠. 이스탄불에 예. 있잖아요. 예. 거기 옛날에 갔었는데 그 중국의 도자기 청아백자 그 한 관이 있는데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 부엌에 있어요. 부엌에. 거기가 그 터키 이스탄불 그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보면은 당시에 터키 슐탄 들어보셨죠? 슐탄. 뭐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던 국가입니다. 그 터키의 그 나라 이름이 뭐였죠?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이야, 그거 엄청난 제국이었죠. 그 밑에 있는 여러 종족들을 거느리고 있는 위대한 나라. 터키는 지금도 투르크리, 지금 트리키? 뭐 이렇게 부르지만, 또 이제 터키 그 자부심이 만만치 않죠.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청아백자가 많으냐. 왜? 당시 그 청아백자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걔네들도 오스만 투르크 시절부터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몽골 국가들이 세워졌을 때 그 몽골 국가들 또는 몽골 국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여러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받아왔던 청아백자를 나중에 그 나라를 전복하면서 또 다 뺏어옵니다. 뺏어오거나 또는 항복하는 그 대가로 그 그릇들을 바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토카프 박물관에 미술 토카프 궁전에 하나둘 소장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부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지금 부엌에 전시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아졌고 나중에 토카프 그쪽이 궁전이 만들어지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어마어마한 세력을 유지할 때 명나라나 청나라로부터 도자기를 꾸준히 수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자기도 많이 갖추고 있죠. 다만 중국이 자랑하는 황제가 사용하는 명나라 관요급은 별로 없어요. 원나라 청아백자 중에 실력 있는 것들은 좀 있어요. 왜 원나라 청아백자는 관요가 아니고 민간에서 상업적 용도로 만들어서 수출하고 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있는 건데 명나라 황제가 사용하는 관요급 자기는 없습니다. 거의 없고 몇 점 있는데 거의 없고 대부분 명나라에서 민요에서 제작을 하되 오스만 투르크 정도면 레벨이 높으니까 꽤나 품질 높은 자기들을 만들어서 보내주기는 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아랍 글씨를 써서 보내주거나 아니면 질적으로 볼 때 민요 명나라에서 관요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민요 레벨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것들을 오스만 투르크에 수출을 했다. 그 정도지 명나라 황제가 쓰는 관요급 도자기 물론 관요질에 가까운 도자기는 보내주지언정 관요 도자기 같은 건 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몇 점 있긴 한데 그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옮겨가긴 했나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관요는 물물교류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거든요. 선물로
받아올 수는 있어도 황제가 주면 물물교로 내가 얼마 줄게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그럼 물론 명나라 말기에 막 나라가 혼란할 때는 관용 몇 점도 이렇게 팔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몇 점이 있긴 한데 기본적인 개념으로 볼 땐 미녀 중에 좀 질이 좋은 미녀들이 톡각부 박물관에 좀 있다. 이렇게. 실제로 중국에서 최고로 질 좋고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는 그 백제나 이런 것들은 황실, 황제, 그 용도의 그릇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그릇은 결국에 위계질서상 쉽게 주거나 쓰게 용납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명나라 청아백제가 드물대는 거죠 지금? 아 드물진 않습니다. 매 경매에 나오고 있어요. 이미 왜냐면 시장이 한번 풀리면서 근대 이후에 중국이 쫄딱 망하면서 중국에 있는 여러 물건들이 시장으로 풀리면서 소더비 크리스티, 소더비 크리스티에 1년에 매몇 차례 명나라, 청나라 최고급 관여들이 등장하고 그런 관여들도 거래액 보면 100억씩. 중국 가면은 도자기 최고의 작품을 보려면? 베이징! 저 얘기 드렸죠? 베이징. 베이징의 그 북경극이 자금성의 동쪽에 가면은 그 있다. 거기 가보시면 최고급 자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베이징 가시면 거기에 자금성. 자금성. 자금성 가보시면 그 A급 도자기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상을 못해요. 여기 자금성은 다들 가보셨죠? 네. 자금성 안에 그 도자기관 가보신 분 계세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예예. 근데 거기에 어마무시한 도자기들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도자기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보시면 그걸 보면은 아 이것이 중국 황제들이 사용하는 바로 그 그릇이구나. 우리가 그 관요라고 하는 도자기 있잖아요. 관요. 명나라 청나라 때 그 관지가 있는 관요. 그거는 동시대 사람들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리움전시 보셨으면은 그 분체 같은 거 색깔 있는 조작이 보셨죠? 그게 관요예요, 관요. 한국적 미감이나 아니면 그게 더 좋다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느낌은 확 차이는 난다는 거예요. 왜? 이게 관요, 청나라 관요나 명나라 관요는 정말 돈에 구애 안 받고 최고의 흙과 최고의 질과 최고의 알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황제가 예를 들어서 휘종이 뭐 여료를 좋아했다면은 그거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황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건 거의 없나요? 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나라 황제 중에 옹정제가 좋아하는 그릇. 네. 그럼 옹정제 스타일로 그릇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범랑체 같은 것들 중에 물론 강희제 시절에도 범랑체가 있었는데 옹정치의 때 범랑을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서양 여자들이 그런 그릇들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걸룽제 시절 때 그 보면 걸룽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릇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걸룽제는 과거 송나라나 명나라 시대 때 사용했던 그릇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그릇을 방한 청나라 관여들도 나와요. 근데 그 청나라 관요들도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관요를 단게 만들 때 청나라 느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깨끗하고 완성도 높은데 가격도 높은 그런 물건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황제의 취향에 따라서 그릇의 디자인과 그릇의 어떤 미감이 좀 달라지는 것도 분명히 있었다. 왜? 황제의 취향이 엄청나게 좌우되는 게 관요예요. 근데 관요는 기본적으로 상업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의 디자인처럼 다양하진 않고 그 취향이나 그 그릇의 형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건 좀 있어요. 왜? 황제 개인의 취향 또는 황제가 갖고 있는 보수적 취향이나 궁궐이 사용하는 그 그릇의 보수적인 디자인으로 만들다 보니까 민요에 비하면 디자인이 다양하진 않은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자체는 그릇이 갖고 있는 기본 질 자체는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거. 그 정조 시절에도 걸룽제가 총 10점의 관요를 보내줍니다. 총 10점의 관요를 보내줘요. 그 분체 같은 형태. 근데 그게 왜 다 사라졌나 봐요. 일제강점기 시절이라 조선 후반에 그 어지럽던 시절에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10점 정도 되는 분체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어떤 왕 때예요? 정조. 정조 때 걸룽제가 선물로 보내줬어요. 특별히 귀한 걸 보내주겠다. 비단 같은 걸 보내줘봤자 비단이야 일반적으로 내가 주는 건데 이번에는 특별한 걸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그 분체. 범랑 형태의 분체들을 보내줬는데 그게 세 차례에 걸쳐서 총 10점이 옵니다. 근데 그걸 보물고에 이게 딱 모셔놨다는데 그 물건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 없죠. 그 한 점 한 점이 아마 북경 고궁박물관 같은 데 있었던 그 걸룽제 그런 그릇일 거예요 아마. 그게 그렇게
그 일제 강점기 시절이나 그때 아마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우리 일본 놈들이 가져갔나?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 개성에서 출토된 그 원나라 청아백제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출토된 흔적, 출토된 그 기록만 그림만 남아 있고 그거 없어요. 일본이 가져갔는지 그런 거 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우리가 힘이 없는데. 그 당시에 왕실 그런 것도 전부 다 나중에는 일본인들이 해가지고 박물관도 세워주고 하잖아요. 아마 그 과정에서 사라진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으면 그 중간에 또 사라질 수도 있고 세도 정치 사이에 왕 무시한다고 또 지들이 가져갈 수도 있겠죠. 하여튼 엉터리 방탕 같은 조선 후기는 특히 19세기는 이제는 망하기 딱 좋은 구조로 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나라가 이미 반쯤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온갖 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고종이 좀 레벨이 떨어졌죠. 레벨이 떨어졌고. 아니, 그게 참,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 시대의 왕이 되면 누구나 쉽진 않았을 텐데, 성공을 못했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치욕적인 식민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참 안타까운 시절이에요. 또 질문 있습니까? 볼 수 있어요. 그 인터넷에 가면 고금박물원 그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 자금성 물건도 볼 수 있게 다 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전시 같은 것도 3D로 해놨어요. 딱 하면은 3D로 이렇게 구경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띡띡 치면 우리도 요즘에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박물관 전시할 때 3D로 해가지고 볼 수 있게 컴퓨터 키면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중국 거 가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릇들 요즘에 전시한다고 딱 하면 여기 무슨 그릇구나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자기에 정말 관심 많으신 분들 박물관 홈페이지 좀 많이 활용하세요. 박물관 홈페이지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도 가면은 그 도자기들 쫙 홈페이지에 전시돼 놨어요. 그랬어요? 홈페이지에 다 전시돼 있습니다. 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 가시면은 홈페이지에 가면은 도자기 다 볼 수 있어요. 동양도자미술관 예, 거기도 홈페이지가 있어요. 한글로 번역 다 돼 있어요, 거기는. 한글 딱 지금 한글로 번역 딱 돼 있으니까 한글로 가지고 쫙쫙쫙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메트로폴리탄, 루브르, 대형 박물관, 기타 여러 박물관마다 유물을 치면 다 조사하고 볼 수 있게 다 돼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유럽 박물관에 비해서 미국 박물관이 유물을 보기 좀 잘 돼 있어요. 딱 치면 따닥 나오게. 미국이 그 부분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내가 원하는 유물, 찾고 싶은 유물이 있다. 외국에 특히 중국이나 일본 도자기 알고 싶다 하면 유럽 도자기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홈페이지를 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서치하는 데 있잖아요. 그 서치하는 표시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돋보기 형태로 돼 있는 거. 거기다가 영어로 치세요. 뭐 영어로 내가 쓰고 싶은 거. 물론 한글로 치면 안 됩니다. 영어로 딱 치면은 그 그릇들이 뚝딱 등장해요. 메트로폴리탄 홈페이지 자주 응용하시면 도자기들 공부하기 딱 좋습니다. 유럽 도자기도 공부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웬만한 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은 돼 있긴 한데 미국만큼은 안 돼 있어요. 미국만큼은. 미국의 그런 정보 공개 부분은 정말 잘 돼 있는 나라 같아요. 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 더 할까요? 그런데 그 도쿄 오사카 동양 도자 미술관 거기도 진짜 좋긴 한데. 동양 도자 미술관 물 있죠. 물 강. 강 이렇게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골동 가게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골동 가게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건너서 딱 북쪽으로 올라가면 골동 가게들이 딱 있습니다. 그 골동 가게에 조선 도자기도 있고 중국 도자기 다 있어요. 거기서 직접 보시면은 이게 그거구나. 확인. 내 눈으로 직접 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간 사람들 만지게 안 해줘. 좀 거래도 하고 해야지 만지게 해주는데 가서 딱 해주면은 만지고 씻고 즐길 수 만질 수 있습니다. 도자기는 만져야지 진짜 아무리 보는 것보다 한번 만지는 것부터 못해요. 근데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골동 가게들이 쫙 있다. 그 골동 가게들 딱 돌아다니면서 골동도 만지고 골동도 이렇게 하면은 진짜 레벨업 됩니다. 한국 인사동 10번 다니는 것보다 그게 한번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그기보다 더 난 데가 저기 도쿄역 앞에 일본 내나라는 골동가게 그게 다 모여 있습니다. 가가지고 하면은 골동도 온만가지가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럼 중국 도자기, 일본 도자기, 한국 도자기 다 일본 도자기는 쌓여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쌓여 있어요.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일본 도자기는 가격도 저렴해요.
그러니까 일본 도자기. 그 일본 도자기가 뭐냐면 독고가와 막부 때 만들어진 도자기들. 우리는 그런 도자기만 해도 이러는데 걔네들 막 쌓여서 팔아. 쌓여서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골동 용도가 아니라 찻그릇으로 쓰면 참 좋아요. 얼마 없어가지고. 근데 일본 거는 같은 골동인데도 가격이 저렴하니까 여러분 차 마시고 커피 마실 때 골동에 마시면 더 맛이 좋은 거 아시죠? 확 맛이 다르거든. 그 골동 맛을 느끼고 싶은데 중국 거나 한국 거는 비싼 거야. 그래서 일본 거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차 레벨로 본다. 기본적으로 도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자기네들은 그 자기들이 만든 도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어머. 근데 우리는 왜 그 정도 자부심이 없을까요? 왜? 우리도 있는데 일본 정도는 없어요. 왜? 우리는 수출 안 해봤거든. 우리 도자기가 만약에 우리 백자가 위대한 백자가 돼가지고 이 유럽이나 여러 선진국에 수출을 했던 경험이 있고 우리가 유럽에 있는 독일에 어떤 궁전을 갔는데 한국 도자기가 깔려 있어 봐요. 자부심이 무진만지하게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대에 그런 걸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그까지는 아니에요. 중국인들이나 일본인이 갖고 있는 자부심까지 아니에요. 우리 고려 청자 정도만 그 극강까지 한번 찍어봤다는 거지. 아, 그 중국이나 일본처럼 어마어마한 양을 중동이나 아랍이나 유럽에다 팔아본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공으로 배워서 아는 교육으로 한국 도자기 짱으로만 인식할 뿐이지 세계 눈으로 볼 때는 한국 도자기 이미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그 이미지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끼리 짱 해봤자 외국인들은 인정을 잘 안 해주니까. 왜 중국, 일본 도자기는 왜 이렇게 인정해주냐? 걔네들 물건을 수백 년 동안 이미 사용하고 알았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야. 그 역사가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는 가태아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아무리 골동이라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것은 성공한 역사가 있어야지 성공한 시대가 생긴다. 실패한, 패배한 역사가 생기면 패배한 역사만 쌓인다.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연 요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아름다운 이야기 또 하도록 할게요. 예.